헬스를 쳤는데 너무 작아가지고요. 아, 얘는 그냥 놔두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잡고 있을래요? 작가님? 안 무거워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아, 이게 뭔 개고생이야. 여기 집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지붕을 아직 못 만들어서 일단 나보다 애들 먼저 재우고요. 지붕 씌우면 그때 같이 잘 거예요. 저도 여기다 제 침대 하나 놓고요. 같이 작가님도 합숙하실래요? 저 새 하나 놔드릴게요. 아우, no, no. 이불만 가져오세요. 지금 말 걸으면 안 돼요. 말 걸면 화내요. 열받았어요. 네, 열받았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가는 거야? 전 찍으면 안 돼요. 잘 타이틀 찍으세요. 초상권 침해 있는데요. 괜찮아요. 찍지 마. 초상권 침해가 좀 있는 분이라 타이트하게 좀 찍어주세요. 점도 있을 거야, 아마 잘 보면. 이거 안 들어가던데? 됩니까? 안 들어가. 살포니 터지는 거 아니네. 용접을 무서워하시네, 우리 작가님. 눈부셔서 잠을 아들께 조심해야 돼. 많이 안경 썼어. 안경 써도 되나 봐. 아, 안경 썼어요? 안경 썼구나. 아, 저 예전에 그거 하다가 아들 껴가지고 안까까지 갔다 왔잖아요. 절대 보지 마세요, 작가님. 보시면은 저 눈 눈뽕당이 눈뽕. 그냥 막 줄면 안 되지. 아, 알아. 계집 많이 지어보셨나봐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아, 백채 지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달인이시네요. 아닙니다. 계집 전문가십니다. 원하시면 저희 작가님 집도 만들어 주세요. 저희 집 좀. 오늘 좀 완성되는 건가요? 오늘보다는 내일 하면 됩니다. 아, 내일은 못 믿는데. 그 모레 하면 됩니다. 모레 못 믿는데요. 안 합니다. 저. 저기 지금 저 건축사님이 계셔야 믿음이 생기는데요. 아, 저분한테 맡기시죠. 네. 저희 집은 삼순인가요? 삼순이? 네, 삼순이요. 지금 뭐라고요? 내가 삼순이라고요? 네. 여기 지금 얘네 산모 들어가죠? 신동이 네. 들어가지, 산화 들어가지, 댕댕이 들어가지, 대가주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네. 복순이 남았지, 연탄이 남았지, 우유 남았지, 노랭이 남았잖아요. 누렁이 다섯 번째예요, 이제. 저기 작가님 들으세요. 오순이. 저 아까 삼순이 창약 들었어요. 뭔 아, 소리예요? 왜 갑자기 들었어요? 왜 바꿔요? 그래요? 응. 카메라 잘 찍는 거 맞아요? 지금 막 철봉 옆으로 막 가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 그럼 삼순이 옆에다가 제가 빈 하나 쳐둘게요. 복실이는 자연스럽게 집이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울타리가 생겼네. 울타리가 생겼어요. 맨손의 달인이시네요. 예, 네, 제가 맨손으로 잘해요. 뭐든지.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네.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기 성골님. 네. 뭐 하세요? 저요? 아, 거기서 아까서부터 계속 30분째 그러고 있어요? 저 놀땡이 피우고 있어요. 여기 벌써 손놀림이 아주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작품을. 이야, 다칠까봐 이렇게 다 말았어요. 이야, 참 섬세하시네요. 참신한 색실을 구합니다. 참신한 색실을 구합니다. 네. 조건은 어때요? 조건은 성실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손기술이 아주 좋으세요. 얼굴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아, 제가 얼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연락이 안 올까봐. 연락 온 다음에 제가 카톡 프사를 반드시 공개를 하겠습니다. 꽃미남, 꽃보다 남자. 깜짝 놀랍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설레이실 거예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골님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니야, 이놈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저희 집은 삼순인데 언제쯤 될까요? 3개월 뒤에요? 실장 나방은 아니지? 깜짝 놀랐다. 꼭 나방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리가. 몰랐어요. 특별기 사건 남자의 공개군 프로방송 몰랐어요. 네. 오늘? 공개군 방송입니다. 다 저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집자들인데요. 조용히 하랍니다. 빨리 저쪽으로 가시래요. 집자진답니다. 몸만 오시래요. 몸만 오세요. 몸만. 네, 오시면 집자 드리는 거 확실하고요. 계집 닭, 닭장 다 가능합니다. 사탈이 이제 치워야 돼. 작가님, 김기사 왔어요. 김기사, 네. 좀 기다려. 헬리콥터 언제 불렀고? 한 시간 끝났다. 그만인데요. 이 나무도 사랑하고 유기견도 사랑하시는 우리 산골님의 형 산골2. 산남자. 산남자. 아, 산남자. 예, 산남자. 산도둑이라고 하지. 저는 산골남자. 아, 그러면은 저 형은 산남자예요. 산남자. 산에 사는 남자인데요. 네, 산남자. 예, 상남자가 아니라 산남자입니다. 네. 꼭 빨리 하시라고 그랬고. 배워봐요. 빨리 해요. 아우, 마이 진짜 오면은 제가 확실히 보증 쓰겠습니다. 아, 밥은 넓어졌다. 안 굶겠다. 아, 집 정말 넓어졌어요. 봐봐요. 네. 그쵸? 네. 나중에 네. 지붕만 내가 해주면 되겠다. 지붕 할 필요 없지? 네, 지붕 왜 해요? 가서 내가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석가래 만들어서. 응, 그리고 석가래 정자도 만드는 남자예요. 네. 얘는 복순이라고 하는데요. 복실이. 복순이, 복실이. 얘네가 원래 여기서 제일 땀바위 높은 애인데 밀렸어요. 청약순이 늦어가지고. 아이고. 저축을 안 해놨어요, 얘네가. 아이고, 애기를 낳았어야지. 애기를 낳았으면은. 어, 여기, 전화. 낳아볼래? 엄마가 볼 때는 복실이, 응, 복순이. 오빠가 볼 때는 복실이. 예쁘게 생겼죠? 네. 어우, 눈이 매력적이네요. 네, 눈이 참 매력적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저 닮아가지고 눈이 매력적이에요. 물어! 복순아. 밑에 한번 하자? 아니야, 야. 밑에. 저리 가봐. 너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복실아. 야! 어트러지냐, 이 기집애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어, 여기. 아, 잘 먹네, 애기들이. 엄청 잘 먹어요. 아유. 이유식을 이제 벌써 하게 됐어요, 애들이. 이빨이 나왔어요, 이제. 얼마나 잘 먹는지. 얘는 뭐, 아유, 흡입을 하는 흡입을 그냥. 이야, 그렇게 맛있어? 사골국물에도 해주니까 엄청 잘 먹어요. 비 온다. 얼른 들어가. 자자. 얼른 들어가. 근데 얘들 다 밥 먹은 거예요? 아, 지금 먹고. 예. 어, 이거 이제 엄마 줘야 되겠다. 아, 이제 엄마 줘야 되죠? 응. 엄마 뼈다귀 저쪽으로 유인을 한 거. 아, 뼈다귀 유인한 거구나. 응. 아이고, 댕댕이. 들어가. 그래, 얼른 들어가. 이제 잠자 시간이다, 얘들.
나오지 마. 비 온다. 산모가 살 확실히 많이 붙었죠. 어, 예전보다. 계속 몸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또 왜 나오니 너는? 들어가니까 왜 나왔어? 들어가. 왜 나? 이놈 새끼들아. 또 나오는데 얘네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이면. 아. 근데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요, 작가님. 놀자고. 놀자고. 아유, 놀자고. 이 꼬물이들. 꼬물이들. 다음 주까지 또 언제 기다려, 이 꼬물이들. 꼬물이들. 에이그. 많이 컸죠. 아, 너무 많이 컸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얘네가 크니까 확실히 살도 붙고. 야, 너희들 집을 지어주신 우리 박사님 오셨다, 박사님. 박사님. 이제 골프 치시는 거지. 나이샷. 얘들아, 옆에서 나이샷 해야지. 어? 어, 벌러덩. 아, 나이샷. 그러면, 두 개씩 주세요? 예, 두 개씩 주면 돼요. 거기다 국물도 넣어주면 돼요. 얘네가 생각보다 덩치 크니까 금방 먹어요. 아, 맛있겠다. 그냥 국밥 사료네, 그냥 국밥 사료. 서비스 덤, 그 사장님 주는 그런 마인드인데. 알겠습니다. 으짜! 자. 배분을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유 먹어? 응, 먹어. 우유 먹어. 자, 이제. 예, 누렁이. 누렁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쵸. 네. 맨날 와서 일만 하고 가시니까 참 미안하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아. 한 쪽으로 다 연락해, 시끄럽거나. 날 뜨거운 물로 커피포대 물 들어가서 시끄면 됩니까? 이거 아직 있어요. 어, 그거 봐야죠. 네, 이거 내려놓으면 되지. 그거 나도 한 쪽으로 놔둬. 오늘 패스를 쳤는데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후원해주신 걸로 패스를 주문했는데 조금 단가는 있는데 조금 생각보다 작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문점 가서 망도 사고 아시바도 사가지고 용접도 하고 다시 좀 더 넓게 했는데 내일은 마무리 조금 뭐 지붕이나 또는 바닥이 또 흙이라 그 낙엽 같은 산에 낙엽이 많아요. 낙엽 같은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좀 푹신하게 깔아주면 애들이 그래도 잘 푹신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은 두 가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바닥에 좀 깔아주고 낙엽으로 그리고 집도 있던 거 조금 깔끔한 걸 옮겨주고 그렇게 하면 올겨울은 무난히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형님하고 우리 작가님 정말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하기 싫죠? 아, 민망하네. 공자가 미리 찢었어. 이렇게 봐봐. 저 혼자 찢는 거 보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새거 하나 사올게요. 자, 맛있어라. 주문을 여는 거예요?
맛있어라. 맛있어라. 오늘 잘 다 잘 나오죠? 예, 잘 나와요. 아, 저 카메라 감독 병이구나 저게. 이제 색깔은? 네, 색깔. 색깔 이쁘네. 나왔어요. 응, 색깔 이뻐. 이제 검은 기름이 나왔어. 힘 안 들어가죠? 하나, 둘, 자. 놀자. 형님. 아우. 형님. 아우. 형님.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유. 자.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예. 네. 엄마. 어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저도 잘 나오고 있죠? 예, 잘 나와요. 어때 막내들이 긴장하는 거?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아유, 잘하고서 뭐 김장도 탈락하게 생겼는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산꼬남자 김장 잘하잖아요. 네, 산꼬남자 탈락하게 생겼어요. 탈락 되었어요? 예. 김장한테 오락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요? 엄마 카메라에서 그 잘 찍으시네요. 소질이 있으신데요? 아이고, 초보자인데 뭐 소질 있어요. 그래요? 말씀 구수하게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이 기회에 유튜브 전향할 생각 없으세요? 아유, 이 할머니가 70살 먹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지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골에서 살면 돼요. 산골에 살면 돼요? 예. 자, 색깔 어때요? 색깔 이쁘게 됐네요. 이쁘게 됐죠? 예. 딱 좋아요. 이제 저 배추 뜯어 먹어보면 돼요. 근데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찍어서 나와야죠. 이제 예. 나오죠? 이제 나와요. 예, 그래야지 어머니. 이제 나와. 방송은 이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잘 배우셔야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배추소. 아, 배추소. 저 한번 묻혀볼게요. 예. 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이거를요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해야 돼요. 많은 부분을 바르면 짜요. 짜요. 스치듯이 스치는 바람결에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안 돼요? 예. 제가 먹을까요? 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틀리 나오려고 그래요. 틀리가 확 빠지려고 그래요. 할머니 숨 붙지 말아요. 딱 좋아. 예? 할머니 숨 붙지 마. 아, 그래요? 예. 뭐 뭐라고 해? 할머니 소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할머니 숨 붙지 말아요. 아, 형님. 아, 그러면 형 안 봐요. 더 좀 찍어달라고 톡 바로요, 어머니. 잘 찍고 있지요? 예. 우리 굿자님, 우리 어머니가 찍고 옆에 이렇게 해봤는데요. 정말 양념이 같이 나는 게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숙성 잘 돼서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 했는데 안 되겠어. 혼자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 자, 오늘 산골 남자 김장 여기서 이제 버무리면 끝날 것 같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구독가님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가님 힘 좀 주시고 힘 좀 주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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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엄청 빠르네. 배추가 맛있네. 배추를 잘 샀어. 얘는 제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장갑이 커가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맨 위에서는 엎어놔야 돼. 그래, 곰팡이가 안 쓴대. 맨 위에 하나는? 응, 하나는 네. 엎어놔야 돼. 이거 조그만한 애가. 위에가 곰팡이 막 허옇게 뭐 생기니까. 아, 너무 맛있네. 접시랑 갖다 줄까? 겉절이 떠먹으려면 그니까? 겉절이 더 있어요. 맛있겠네, 먹어야 돼. 아, 이제 김치가 그냥 아주 그냥 와, 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한입 지금 겉절이에다가 수육 삼겹살이 쑥.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나요.
손맛이죠, 손맛. 빨리 오세요. 정말 맛있어요. 와. 최고. 와,